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동형 모의사 3회차를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갈고 닦았던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께서는 먼저 모의사를 한번 풀어보시고 시간을 재고, 그 다음에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3회차 바로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 개권과 광역 도시계획,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이 틀렸습니다. 이 광역 개권은 지정권자가 아주 중요하다. 자, 지금 우리가 모의고사 2회차를 보고 있죠? 공법. 자, 이 광역 계획권 지정권자는 암기를 이렇게 하자 그랬죠. 우리가 차 운행할 때 지방도를 타고 또 국도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국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그래, 광역 계획권 지정권자는 국도다.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지사밖에 없다. 국도. 국토교통부장은 이렇게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둘 이상의 시도를 묶어서 지정할 때, 도의사는 도후 관할구역에 있다 지정할 때,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죠. 그래서 1번, 광역계획권은 특광특특 이자들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래야 돼요. 없다 이렇게 쓰시고요. 옆에다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의사만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1번 틀렸고, 다음에는 맞습니다. 2번 보겠는데, 국토개법령상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 이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사항 아주 중요하죠. 공법의 뿌리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되는 내용, 뭐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하면 여섯 가지 떠올라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떻게? 용, 기, 사, 지, 입, 이렇게 떠올라야 되죠. 자, 용도 지역, 용도 주구 지정과 변경, 지정과 변경입니다. 지정과 변경.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인 개, 시, 수, 도, 입. 이것들을 지정과 변경.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이나 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지구 단위 계획. 입주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 입주규제 최소구역 개, 이게 떠올라야 되죠. 이게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래서 2번, 성장관리계획은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이니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이니 이것은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꼭 알아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다음에는 다 맞습니다. 3번. 국토계획법령상 검표를 취해야 된다. 검표가 용도로 꼭 함께 나온다고 그랬죠. 취해야 된다. 달달달 오셔라고 그랬죠. 검표를 취해야 된다가 가장 큰 지역지구 구역부터 작은 지역순으로 나열한 것을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 이 검표를 취해야 된다를 용도지표를 쫙 깨고 있어야 되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는 구적이 있죠. 도, 관, 농, 자, 해놓고, 주, 상, 공, 노, 호, 생, 개, 농, 자, 해서, 이렇게 아홉 가지 있잖아요. 아홉 가지에 대한 검표를 취한다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주상공록에서 7, 9, 7, 2,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밑에 보호생존자는 2로 다 밀면 되는데, 개만 아니, 나오지. 걔는 40%야. 다음은 20, 20%야. 이거 암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주거적은 6가지로 세분된다. 전용 1, 2, 일반 1, 2, 3. 준주거적. 그래, 이 주거적은 검표를 쳤는 얼마냐? 1, 2종은 다 50, 50. 일반 1, 2종도 60, 60. 3종은 50. 주는 70. 이렇게. 그래, 5, 5, 6, 6, 5, 7 암기라고 그랬죠. 상업적은 중, 1, 6, 군 해서 9, 8, 8, 7, 90, 80, 80, 70이야. 공업적, 전용, 일반, 준공업적은 다 7, 7, 7, 70, 70, 70%야.
녹조 보생자 녹조는 다 20 이하 암기라고 그랬죠. 이걸 외우지 못하면 어떻게 풀겠습니까? 꼭 외우십시오. 자, 그래서 3번은 답이 3번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3번은요, 특수장소에서의 건폐류의 최단을 물어봤죠. 특수장소는 또 다르죠. 자, 3번 보면 여기 수산장 보호구역이 지정됐다. 수산장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거기에서의 건폐류는 40% 이하, 용류는 80% 이하,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 사, 팔. 그래, 건폐를 몰랐으니까 수산장 부분 40% 이하. 그 다음에, 니은. 이 계획관리지역에, 원래 계획관리지역은, 건폐는 40, 용률은 100% 이하죠. 근데 여기에 성장을 시키려고 이렇게 성장 관리 계획이 지정됐다면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건폐는 10을 돌려주죠. 50. 용률은 원래 계획관리에서 100인데, 여기는 성장시켜서 125%가 완화해줍니다. 이렇게. 이걸 꼭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가 지정됐다. 시골에 농기계 같은 거 농촌 근처에서 바로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가 지정되면 거기다 공장 같은 걸 건축할 수 있는데 여기는 좀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건폐를 팍 풀어줘 버리죠. 70원까지 풀어주죠. 자, 그 다음에 개발 진주구. 이 자연 녹지지역. 원래 자연 녹지역은 건폐를 최대한 2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개발 진로가 이렇게 지정됐다. 개발 진로가 지정되면 개발을 진흥시켜서 10을 더 올려줍니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30%. 이걸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역, 수산량 보호구역은 40% 이하. 니은, 계획관리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50% 이하. 디귿, 농공단이 70% 이하. 자연녹지역에 지정된 개발 진로는 30% 이하. 그래서 답은 3번. 4번 보죠. 국토개법상 용도지구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2번, 3번 맞죠? 4번 중요하죠. 이 풍수해, 산사태, 지방풍계 이런 것들을 제외하는데 이런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할 때 지은 것이 방제지구죠. 이 방제지구가 지정됐다. 그래서 그 안에 대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건축물 건축한다. 그러면 그 용도지역이 뭐 자연녹지기다, 생산녹지기다, 보존녹지기다, 뭐 계획관리기다 이런 등 이런 땅은 층수제를 받죠. 적법 절차 거쳐서 건축할 때 4층에밖에 못 지죠. 그래서 거기서 적법 절차 거쳐서 주택 같은 건축물 지는 건축주가 그 용적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1층에 있다 주택을 넣어버리면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름에 1층부터 덮쳐버리면 사람 인명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층은 되도록이면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넣지 말고 사람이 다니는 통행관인 뭐 공간 또 주차장 공간 이런 것들을 기둥만 세워가지고 그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걸 피로티 구조부라 하죠. 이렇게 방제지구에서 층수제라는 용도주가 있는데 거기서 1층 전부를 전체를 피로트 구조로 넣었다면 층수계좌할 때 1층은 층수에 제외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4번 포함이 틀렸습니다. 포함을 제외한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자, 5번 보겠는데 성장관리계획과 성장관리계획이다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5번을 보시면 5번이 틀렸는데요. 이 특광특특시장수가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하는 자입니다. 지정을 하는데요. 그 자들 역시 성장관리계획을 동시에 만들어서 결정을 해줘요. 이런 성장관리계획은 몇 년마다 바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되냐? 5년마다입니다. 그래서 10년마다 틀렸죠. 5번 10년마다 아니라 5년마다. 알아주시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겠는데 이 공동구가 설치가 되어졌다. 이 면적 200만 종토를 초과하면 도시발굴이겠다, 정비구역이겠다, 택지발주가 있다, 뭐 공공주택사업주가 있다, 도청지전 신도시가 있다, 뭐 이런 사업장에서 사업하는 시행자들은 공동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때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다면 공동구의 수용달 시설은 공동구의 대통령으로 정함에 따라 수용을 해라 라고 의무를 가고 있죠. 그때 대통령령인 국토기법 시행령에 들어가 보면
이 수용하게 될 시설 중 두 가지 간, 가스 가치관은 가스관하고 부패사 가치관은 하수관은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두고 있죠. 나머지 관은 다 수용해야 되죠. 수용할 관들은. 근데 바로 두 가지는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죠. 이 내용인데요. 6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포인트가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이게 중요하죠.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시설은 두 가지 있다. 가스관하고 하수관. 그래서 답은 5번. 나머지는 심의 거칠 필요 없이 다 수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 수용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판매한다. 이렇게 떠올라야 되죠. 자, 7번. 그리고 공동구 안전 유지관리 계획은 특광 특특시장소가 몇 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냐? 5년마다 뭐 이런 것들 다음에 또 나오니까 문제 속에 나오니까 미리 좀 들어두시면 좋겠죠. 자, 7번 들어가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는 사항.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이렇게 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 구역의 지목적을 달성하여서 개발하기 위한 계획, 정비한 계획인 지구 단위를 만들죠. 그래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이 계획에 따라 반드시 포함시킬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이상은 필수적이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포함을 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뭐냐? 이 안에 들어갈 기반스러운 배치목 꼭 집어내야 되고 이 안에 들어갈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 최저한도 최고는 필수적입니다. 이런 걸 떠올려야 되죠. 자, 그래서 7번 반드시 포함시킬 사항 아닌 것 그러면 1번이죠. 1번은 필요할 때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요. 건축물 배치 형태는 바로 건축 배치 형태 색채는 필요할 때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런데 2번부터 5번까지 딱 묶어쳐가지고 반드시 포함시켰네 이렇게 써놓으세요. 어디다?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다가. 자, 중요하고 그 다음에 8번 보겠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 시설증 실효 그리고 실시계 실효다 법조문인데 가로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첫 번째 기억을 보면 도시군계획 시설결정 고시해가지고 묶어놨다. 근데 몇 년이 지나까지 사봐야면 그 결정이 실효돼서 부재 풀리는가? 바로 20년, 20년 다음날 이렇게 떠올라야 되죠. 그래서 기억은 20년.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도시군계획 시설결정 고시부터 10년 이후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가 실식을 작성하거나 인가를 받은 그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가 있다. 10년 지나고 나서 인가받았던 시행자가 있다. 이걸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라 한대요. 이런 시행자가 실시기인가 고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업이란 토지 등의 강제 수용권이 부여되는 것이죠. 강제 수용권을 부여받았던 시행자는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냐? 수용을 하게 될 토지 등 권리자한테 보상을 환불한 때죠. 그래 이때 보상 문제를 해결할 때는 좋게 수용당할 자하고 협의해서 보상금을 정합니다. 협의해가지고 보상금액이 확정되면 계좌번호 그 수용당한 자에게 갖춰달라고 해서 계좌에 입금하면 보상금액이 지급됐기 때문에 수용당하게 될 토지 등의 소유권이 시행자한테 넘어와요. 그래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보상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보상금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재결입니다. 토지 수용했다가 재결을 신청해서 재결을 받아가지고 보상금이 확정되면 바로 공탁하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이때 재결 신청 기간을 우리 법에서 이렇다 이렇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니언을 보면은 이 실시계 고시부터 몇 년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실시계 고시일 몇 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게 돼서 수용권을 박탈시키고 사업 무산시켜 하느냐 그 내용은 5년이죠. 5년에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5년. 다만 장기 미팽 도시군객 시설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하지 않냐고 실시계 고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그 도시군객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상을 소유하거나 3분의 2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실시 고시로부터
면 그때는 3분의 2 이상, 그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3을 토지세에 만나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권을 확보했다든가 소유권을 확보했다면 기간을 또 약간 연장해줘요. 몇 년에 재결 신청을 하도록 됐냐? 그때는 7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디귿은 7년이 됩니다. 7년에 재결 신청을 하라. 하지 않으면 실시기 고시부터 7년이 된 날, 다음 날,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실시격은 효력을 잃도록 하겠다. 그래서 답은 2번. 9번 보시면, 자, 개발행 허가다. 국토개법상 개발행 허가 틀린 거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2번은 맞으니까 통과하고요. 3번, 이게 작년도에 우리 법에 도입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간식을 받으셔야 돼요. 과거에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면 허가 없이 그냥 하세요. 그리고 편하게 농사 져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부터 팍걸려 있는 논, 밭을 가지고 계신 분이 도로 높낮이 맞추기 위해서 성투를 몽땅 합니다. 흙을 몽땅 받아다가 넣단 말이죠. 넣게 됐는데 그 높이가 2m 이상이 돼버렸네요. 그러면 여름에 장맛벼에서 토사가 밀려나가지고 옆에 농지에 피해를 엄청 입힐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가 대두해서 야, 그때 송타는 그 높이가 2m 이상이면 설령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송토로 해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규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건데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으로 높이 2m 이상으로 송토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보겠는데요. 10번, 국토개법상 기반시설 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2번, 3번은 맞고요. 4번이 틀렸는데 왜 4번이 틀렸는가? 이 기반시설 부담금 지정과 변경은 누구만 하느냐? 시장, 군수만 하죠. 그래서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게 틀렸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말 주시고 5번에 보면 특광특특 시장수 나있죠. 이 6명이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6명만 특광특특 시장수만 기반시설 부담금을 지정하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4번 틀렸습니다. 그래 특광특특 시장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 의견 들여하며 지방도시는 힘을 거쳐 고시한다. 그래 뒤에는 맞았는데 지정권자가 틀렸죠. 그래서 4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우시고 특광특특시장수로 변경하면 맞습니다. 1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상 필요한 경우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다.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 바르게 연결된 것. 이 개발행 허가를 국장, 시도사, 시정수가 제안할 수 있잖아요. 제안할 때는 제안할 수 있는 지역에 있다가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 지역을 우리 법에서 다섯 가지를 설정하고 있죠. 다섯 가지가 떠올라야 되죠. 녹지적 계획괄적에 수목이 나무들이죠.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지역이 있다. 조수가 집단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또 우량농지가 있다. 그랬을 때는 몇 년 동안 제안하냐? 그걸 보전 주차하기 위해서 제안하는데 보전을 행정청에 제시할 때는 3년이면 충분하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장 기간은 3년으로 끝나죠. 제한기간 연장 못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를 했나요? 주변에 경감미관 환경 문화재의 손상과 어려움 우려가 있다. 그때도 바로 개발행위를 못하게 해서 문화재 경감미관 환경을 보전해 나간대요. 그때도 최장 3년만 제한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도시군기본계 도시군관을 수립하고 있는 지로서 그 계획이 결정됨으로써 여러가지 개발행 허가의 대법 변경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지구단위격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다. 이런 지역은 말입니다. 기반시설을 새롭게 넣어야 할 지역입니다. 이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시간을 많이 필요하는 것이죠. 일단 땅 주인들한테 땅을 사들이고 안 되면 수용하고 사들여가지고 또 수용해서 땅 준비했다면 밀어가지고 도로 만들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이때는 사전 개발의 허가를 최장 5년 동안 받아가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죠. 어떻게 해서 5년이냐? 1회 3년 제한하고 아차하면
1회 2년 더 재앙 연장해서 합산해서 5년이죠. 그래 이걸 우리는 더또 지기는 최장 5년, 나머지는 3년 이렇게 암기를 하자고 그랬죠. 이걸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11번. 네, 1번 보면 도시 군관리를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계획이 결정될 경우 그 밑에 개발의 허가균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이건 몇 년 동안 재앙할 수 있습니까? 최장 5년이죠. 그래서 6년 틀렸고 5년. 2번. 바로 3번. 1번, 2번, 3번 도지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지기는 그래서 5년이죠. 그래서 2번도 3년 아니고 5년. 3번도 10년이 아니라 5년. 4번 5년이 아니라 3년. 5번 3년 맞습니다. 그래서 5번 맞고 남은 다 틀렸다. 12번.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설 부담금의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이렇게 기반설 부담금이 정된 이유는 이 지역에 개발로 인해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서 지정을 하게 된 거죠. 이때 이 지역에 기반설 부담금으로 지정된 지역에 어떠한 기반설 설치가 필요할 때지 않느냐. 도로, 공원, 녹지, 그 다음에 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및 재활 행설, 그리고 대학을 제한 학교, 대학까지 꼭 설치를 필요한 거 아니고 나머지 초중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대학까지 설치 필요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12번, 답은 4번. 남은 설치를 필요한 기반설이다. 자, 그 다음에 13번. 이것도 작년에 바로 이 한국토지지동사 직원들이 그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근처에 논밭에다 투기인가를 벌여가지고 도시개발 정보를 이렇게 빼내가지고 미리 투자해서 날천 바 있죠. 그래서 그네들을 규제하자 해서 13번을 작년에 도시개발법에 도입했습니다. 그 내용인데요. 한번 봅시다. 1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관련 보안 관리 및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다음 의자는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군수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하기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전까지는 이 공람 전까지는 개발 정보가 새지 않습니다. 관계자들만 알고 있어요. 공람 시킨 자 주민들도 여기가 도시개발 사업장에 들어올 수가 있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 공람 전까지는 도시발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서류 작성, 관계기관의 협의, 중앙도시의 시도 도시계획이나 대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와 같은 의무자를 모두 고른 것. 그래 미공개 개발 정보가 새지 않도록 그 의무를 지할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그 의무를 지어야 되냐. 기업, 도시발구역 지정권자, 니은, 도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나 요청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수 구청장, 이내도 그 정보를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디귿,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 또 도시발구역 지정 제한을 하거나 하려는 자, 그리고 도시발구역 지정하거나 도시발구역 지정을 요청 제한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 도시발구역 지정시 협의하는 관계행정기관장 또는 자문기관장, 심의기관장, 이네들 기업부터 민영까지 다 미공개 도시발 정보를 바로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될 의무를 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업부터 민영이 다 의무자예요. 답은 3번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보시겠는데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가. 아주 중요하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달라고 하는 지정제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있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자가 있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누구냐 그러면 바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사 대도시장 국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요청자는요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구수 구청장하고요 관계중앙행정기관장들이 지정 요청하죠. 그러면 지정 제한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지정 제한은
도시개발사업 시행령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12명이 우리 도시개발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12명 중 3명 빼고 나머지가 다 제한할 수 있어요. 3명이 누구냐? 암기하시라고 했죠. 국주자라고. 이자만 제한 못하죠.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제한자는 아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꼭 암기하시라고 했죠. 자, 15번. 15번을 보면 도시개발법령상 도시발격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령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이 시행자 지정과 변경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하죠. 이때 자기가 지정해서 투입했던 시행자가 법정된 다섯 가지 사유에 걸리면 변경해서 교체해도 됩니다. 첫째, 어떤 사유에 있으면 아웃시켜도 되냐. 자기한테 실시인가를 받아갔어요. 실시인가 받으면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실시인가 받고 나서 2년의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자. 그리고 도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토지수와 그들에 맞는 조합을 1차원 시행으로 진행해 줍니다. 그 시행자가 되었던 그 자들이 도시발구역 정보시부터 1년에 실시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시행자가 사바다가 문제를 일으켰어. 그래, 그래서 지정권자가 행정처분을 해서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또 실시인가를 취소했다. 그러면 변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시행자 부도 파산 무너졌다. 도시발사업을 더 이상 하기 곤란하다. 그때도 변경할 수 있죠. 15번에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됐는데 1번이 틀렸죠. 1번은 왜 틀렸냐. 1년이 아니라 2년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거 하고 그래서 1번은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수정하고요. 그거 하고 뭘 또 주의해야 되냐면은 3번 지문이 또 엄청 중요하죠. 3번. 3번 1년이란 말 꼭 암기하셔야 돼요. 6개월로 두 번 나온 바 있는데 6개월 하면 틀리고 1년이다. 3번 꼭 암기하시고 그래 1번부터 1번 수정하고 1번부터 5번까지만 시행자 변경서도 딱 머리에다 새겨두세요. 16번 자 16번을 보면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조합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이 틀렸죠.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조합은 무엇까지 해야만이 성립되어서 조합이 탄생되냐. 먼저 1차적으로 도시발구역 지정권자에게 조합서를 인가 신청하고 인가 떨어지면 30인의 주된 사무소에 가서 법인 등기를 꼭 해야 되죠. 등기함으로써 조합은 성립되고 성립되면 조합은 법인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 틀렸죠.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등기하지 아니하고도 성립된다 틀렸어. 등기하지 아니하고도 그 말 줘버리고 설립인가를 받으면 30일 이내 그래서 30일 이내 등기하여야만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자, 그래 주된 사무소에 가서 30일 등기해야만이 성립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남은 다 맞고요. 자, 17번 도시개발법령상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은 봅시다.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도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없다 그래야 돼. 이 도시개발법상 토지 상환 채권은요, 수용 사용 방식을 통해서 도시개발 사업하는 시행자가요, 그 수용당한 자에게 바로 미리 협의보상에 들어갈 때에요 좋게 물어봅니다. 원한다면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해 줄 테니까 일부는 현금 받아가시고 이 물건을 도시발사업 끝나고 나서 받아가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 줄 수 있습니다. 시행자가 아니면 절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지정권자도요. 자기가 시행자면 발행할 수 있지만 지정권자도요. 자기가 시행자가 아니면 절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고로 1번이 틀렸죠. 1번 틀렸습니다. 지정권자가 아닌 지정권자,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틀렸어요. 토지상환채권 누구만 발행할 수 있다고요? 시행자만. 그래서 시행자 아니면 발행할 수 없다. 2번. 시행자가 조성 토지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330평부터 이하인 단독주택 용지로 공급한다. 그래, 수용 방식을 통해서 그 조성된 토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공급해서 팔아먹는데 시행자가 그때는 원칙은
감정과 매겨서 그걸 최저가로 설정하고 경쟁 입찰로 매각해서 팝니다. 그래서 최고가로 입찰한 자가 매각해서 파는데, 그러나 일정한 토지는 추천 방법으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죠. 어떤 땅일 때 그러냐? 330평대인 단독주택 건립농지 하나, 그 다음에 공장농지,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그 다음에 국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축농지, 이런 용지는 추천 방법으로 분양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2번 수의계약, 이거 틀렸어요. 330평대인 단독주택용으로 공부할 때는 수의계약 그 말 줘버리고 그저였다가 수의계약이 아니라 추첨 방법으로 분양하시죠. 이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는요, 공공용지, 즉 국가 지자체가 학교 용지로 쓰겠다, 공공청사 용지로 쓰겠다 해서 공용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용지를 만들어서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국가 지자체 와서 사가세 땅값만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그 토지 상환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도 토지 상할 때 수의계약으로 공급이 가능하죠. 또 경쟁 입찰 추천 방법으로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이 예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분양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해당 대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틀렸죠?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선수금이라고 그랬죠. 선수금을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미리 받고 싶다 그러면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으면 돼요. 승인받아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 4번 한국토지지도공사의 시행자, 얘네들 공공사업 시행자죠. 국시전공, 국가 지방 자치단체, 그 다음에 정부 출입관 2명, 국가철도공단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그리고 공공기관이 토수는 관찰매 알죠. 그 다음에 지방공사, 얘네들은 바로 수용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됐다. 그때는 수용하게 될 토지, 그 토지 소유자 동의 전혀 받지 않고 바로바로 수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민간 시행자가 수용을 하려면 동의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이상을 동의를 받아야 민간 시행자는 수용을 허용합니다만은 국정원 토지 소유 동의 일체 필요 없다. 바로바로 수용할 수 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죠. 4번 한국 토지 지도공사의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밑에 있는 말 다 지워버리고 밑에 있는 말을 지우기 싫으면 밑에 있는 말은, 옆에 있는 말은 민간 시행자가 수용 시 적용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민간 시행자가 수용할 때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이상의 해당자의 동의를 얻어야 수용할 수 있다. 이건 민간 시행자 수용할 때 적용되는 동의 요건이고, 한국 토지 지도공사 같은 공공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는 토지 소유 동의 일체 필요 없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5번은 토지 소유자 시행자, 이것은 민간 시행자니까 이자가 수용하려면 이 동의 얻어야 수용할 수 있습니다. 5번은 맞습니다. 자, 18번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